만원치야. 엄청 많네. 여보. 응? 야, 오늘 엄청 단단해졌네. 아팠어. 그래. 그러니까 뭐라 해, 열심히 들어서 그래. 응. 그거를 이거는 일본 책입니다. 이거는 일본 요리책인데 제일 먹고 싶은 거는 아마도 여기쯤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게 제일 맛있어 보이네. 저는 일본어를 몰라서 일본 친구를 사귀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일본어를 배우거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원래 이탈리안 요리랑 프랑스 요리 책을 이걸 똑같은 시리즈로 있어가지고 사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만들기도 어렵고 재료도 별로 없고 무엇보다도 맛있어 보이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그냥 이것만 샀습니다. 오늘은 이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를 제가 할 수 없어서 타파고로 이미지 뭐라고 하지? 이미지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노 봐보세요. 이미지를 들어가서 이거를 이걸 돌리면 이렇게 해서 언어 감지를 일본어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한국어로 하면 이렇게 햄 오믈렛 이렇게 나와요. 번역이 되거든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튼 지간에 이렇게 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믈렛인데 망한 오믈렛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망한 오믈렛. 그리고 얘는 후지고기라고 하는 돼지 뒷다리살. 그리고 얘는 할머니가 만들어준 김치. 그리고 이거랑 같이 찍어 먹을 그냥 소스. 이거는 일본 건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거예요. 유통기한이 2월 9일까지라서 빨리 먹어야 돼요. 끝. 끝. 된장국은 일본식 된장국 아삭의 된장국입니다. 저녁입니다. 케이크 시럽. 얘는 유통기한 지난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2023년까지라서 먹을 수 있어요. 얘는 어디 건지 모르겠지만 받은 블루베리 잼입니다. 종류가 많은데 나중에는 한번 다른 종류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걸로. 그리고 지석이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봐야겠어요. 아이스티입니다. 그리고 지석이의 수염 가까이서 찍고 싶어요. 들고 가겠습니다. 여보. 네? 그거 청소가 안 가져가게 조심해.
알겠어. 그리고 포크도 같이 가져올 거예요. 일단 여기서 찍고 저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삼각대가 없어서 이렇게 들고 찍을 수가 없네요. 아! 방법이 하나 있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먹을 수 있으려나? 제가 잘 보이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좋은 각도. 맞아. 나 지금 카메라로 찍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봐봐. 잘 보여? 이렇게 먹는 것만 찍히는 거지. 오, 빵의 절반이야. 살짝 이거도 아니야? 이거 뭐야? 파슬리. 이것도 파슬리 뭔지 아니야? 뭔진데 너는. 이건 유튜브 영상 못 써. 왜? 이거 얼굴 나왔거든. 편집해야 돼. 어 알아. 편집할게. 내 얼굴 모자이크 처리해서. 나 이거 나이프가 있었어. 다음에 또 저
고기가 좀 돼지 불고기 좀 넣을까? 응. 고기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간장 소스 해야 되고. 간장도 되고. 어, 알게 졌다. 대박. 김치도 후추도 하나 하고. 저 고기 웬만하면 다 돼. 삶을 원래 수육용이라 삶는 것도 가능하고 국거리도 되고. 근데 사람들이 좀 찌개서 살짝 비주류야. 근데 가격도 싸고 나는 저렇게 좀 탄력 있는 고기가 좋아서 원래 자주 먹었었거든. 저렇게 지방 있는 쪽은 뭐냐면 목살 같아. 목살보다 맛있어. 내 개인적인 입맛은 후지고기? 여긴 목살 좋아해. 난 목살 싫어. 내가 사실 고기 맛이 고기라고 생각해. 진짜? 확 그거 잘 몰라. 내가 뭘로 아, 나 그거 좋아해. 치크살. 여기가 토마호크나 새우살을 먹으면 진짜 달라질 거야. 진짜 맛있는 고기. 그런 거 안 먹었어. 나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토마호크에 붙어있는 새우살을 먹고 생각이 달라졌어. 새우살? 새우? 생긴 게 새우같이 생겼어. 붙어있는 살이. 그래서 새우살인데 진짜. 그거 우유 먹었어? 응? 우유 먹었어? 스테이크 먹었어. 언제 밑에 먹었었어. 고기 먹으러 가자. 고기 좋지? 나 따라가겠다 사주더라고. 파스타 그냥 먹었는데 맛있다. 나중에 티본 스테이크도 먹으러 가자. 응. 티본 스테이크도 엄청 맛있어. 나 아웃백 순바 파스타 먹어. 아웃백 순바 파스타 먹으면 맛있다. 응. 거기 순바 파스타. 응. 응, 맛있대. 아웃백 가보자. 거기 폭립도 엄청 맛있잖아. 응. 나 거기 폭립이 진짜 좋아. 나 아웃백 한 번도 안 가봤어. 진짜? 나 어릴 때 많이 갔어. 나 어릴 때 빕스밖에 안 가봤어. 나 어릴 때 아웃백이랑 빕스랑 둘 다 가봤어. 왜냐면 생일 때 다 그때 거기에 갔거든. 가족들끼리 모여서. 되게 좋은 데 같다. 이거 찐 부자였구나. 지금 부자였지. 부자였었지. 김치찌개는 확실히 오래오래 끓여야 맛있는 것 같아. 종원이 아저씨가 그렇대. 내 의견은 아니야. 그렇대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 응. 나 위에 올라갔다 올게. 응. 바람 쐬고 싶다. 집에 김치찌개 냄새만 돌고 부엌에 계속 불 켜놓아서 그런지 집이 후끈후끈해. 여보 응. 그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냐? 응.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겸사겸사. 근처 바람 쐬러 갈래? 응. 왜? 화려한 네온사인을 보면서 술주정을 보는 거야. 아시아! 가끔씩 올라가서 보고 있으면 재밌어. 사람 사는 세상이구나. 세상이 잘못됐나 하면서. 엄마 좋아할게. 응. 저 냄비집 불타면은 응. 물 다 죽어.
알겠어. 내가 확인해. 어. 장난이야. 저 불 어차피 작게 해놓아서. 응. 저 불 안 나. 물도 채워 넣어.